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오늘 수도권 대형 병원인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필수 의료의 핵심인 이들 대형 병원에서 중추를 이루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6일이었죠. 의과대학 증원 논란에 정부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당장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2006년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의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가 다시 각 대학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정을 할 거라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세부 내용을 보면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고3이 되는 수험생들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19년째 3,058명으로 묶여있던 의대 정원이 파격적으로 늘어나는 셈인데요. 수도권 중심의 의대에 몰릴 것을 우려해서 배정 원칙도 내놨습니다. 대학 수요와 역량을 기반으로 비수도권 지역 의대 중심으로 증원에 나가겠다는 건데요. 내년에 입학하는 의대 신입생은 최소 6년 뒤인 2031년에 의사 면허를 얻게 되는데 증원된 2,000명씩 해마다 쌓이면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추가로 확보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정부의 이런 발표 이후에 전현직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갈등은 점차 격화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2000년에 있었던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를 보면 지자체별 인구 대비 활동 중인 의사 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선 2021년 기준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평균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OECD 평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OECD 평균인 3.7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만 명의 증원이 아닌 약 8만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건데요. 2,000명을 증원해도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입장에 의사협회는 근본적인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OECD 대비 대한민국의 의사가 1,000명당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 수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치들은 대한민국의 의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충분하게 많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지역에 있는 응급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서울로 오는 이런 잘못된 의료문화, 이런 잘못된 의료문화로 비롯된 것이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게 과연 응급실 전문의 숫자가 부족해 생긴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 차이가 있다는 반응인데요. 국민의힘에선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의사 정원 확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보건의료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심지어 의료계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에서 정원 동결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옵션이 아닙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90% 가까이가 찬성하고 여야 정치권도 모두 찬성하는 사안입니다. 의사 정원의 숫자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사단체와 정부 간의 갈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사태. 지역 의사가 부족해서 서울에 방을 잡고 병원에 다니는 환자까지 의료계와 관련한 사회 문제들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인구 대비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모두 타당한 의견입니다. 하지만 집단 반발과 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카드로만은 분위기를 더 험악하게 만들 뿐 절대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인데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사안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대화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